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퇴근하면서 고구마 줄기를 사왔거든요. 길에서 이제 어르신이 이걸 까서 파시는 걸 보고 해가 졌는데도 아직 팔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빨리 팔아드려야지 집에 들어가시겠다 싶어서 이걸 사왔습니다. 까놓으셨거든요. 양은요, 냉면 그릇 한 그릇 정도 됩니다. 제가 씻어왔거든요. 이거를 생으로 무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구마 줄기나물 하면 무조건 우리가 까서 삶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. 생으로 무쳐도 맛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생으로 무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양념을 좀 해놓을게요. 자, 고춧가루는 이런 식으로 떠서 4스푼이거든요. 고추장을요, 2개 넣겠습니다. 이렇게 무쳐놓으면요, 나중에 이 양념까지 밥을 비벼 드시게 됩니다. 자,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을 이렇게 3스푼, 멸치 액젓이거든요. 자, 멸치 액젓은 이렇게 2스푼,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도 괜찮습니다. 설탕을 자, 이렇게 한 3개 넣고요. 자, 마늘을요,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고요. 식초를 넣어서 좀 새콤달콤하게 해줄 거거든요. 자, 식초는 저는 한 3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을 저는 한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양념을 준비해 놓고요. 이번에는 이거 한 반 개 정도도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넣겠습니다. 대파는 좀 어슬썰고요. 여기다가 아예 넣어버리겠습니다. 여기는 또 매콤한 게 또 맛있거든요. 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. 굳이 고추가 없더라도 대파만 넣고 무치셔도 괜찮습니다. 당근도 있으시면 좀 굳이 없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대파와 고구마 줄기만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있으면 조금 조금씩 여기저기 쓰면 좋아요. 양파는 들어가면 좋아요. 저는 큰 거 한 반 개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, 멸치인데요. 이렇게 내장 제거한 멸치거든요. 이거를 바삭 말리시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딱 1분 30초만 돌려서 약간 비린맛만 없애주면 됩니다. 이거를 한 줌 정도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무쳐 드셔도 맛있거든요. 여기다 고구마 줄기를 넣어보겠습니다. 자, 고구마 줄기가 뻣뻣해서 조금 무치기 힘들어도요, 무쳐 놓으시면 금방 또 숨이 약간 죽거든요. 금방 드시기는 그렇고요, 약간 숨 죽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하는 소금을 해야 되거든요. 저는 소금을 이렇게 한 3분의 1스푼 정도 살살 뿌려 넣겠습니다. 약간의 그 고구마 줄기의 양에 따라서 간이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소금을요, 이렇게 조금만, 저는 조금만 더 뿌릴게요. 제 입에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. 양념의 그 겉맛이 순간 살짝 짠 듯한 느낌으로 무쳐 놓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고구마 줄기에서 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서로 섞이면은 간이 맞아지거든요. 통깨를 뿌려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숨이 죽으면 물론 작아지겠지만 지금은 양이 좀 많습니다. 멸치 하나씩 같이 이렇게 드시면요, 되게 맛있습니다. 밥도둑이 다 됐습니다. 이게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드시고 나면요, 다음부터는 굵은 멸치를 더 많이 넣고 싶으실 겁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고구마 줄기 멸치 무침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